안녕하세요. 영, 이지콕입니다. 오늘은 무말랭이를 고추니까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말랭이를 먼저 뜯어 보겠습니다. 무말랭이를 보니 너무 말랐네요. 미지근한 물에 5분 담그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잎은 뜨거운 물에 30분 담그겠습니다. 오븐이 경과하였습니다. 물로 3번 바락바락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꼭 짜왔습니다. 그리고 맛술 2큰술을 넣고 30분 동안 불려보겠습니다. 잡내도 없애고 무가 불어서 부드러워집니다. 고추잎도 맛술 1큰술 넣고 똑같이 조물조물해서 넣습니다. 지금부터는 찹쌀불을 끓여보겠습니다. 물 토탈 200ml인데요. 반은 붓고 끓이고 반은 찹쌀가루를 넣고 저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끓으면 찹쌀불 데워놓은 물 넣고 세네 번 저어줍니다. 그럼 간단하게 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찹쌀불 다 식히고요. 30분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설탕 한 큰술 반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실청 두 큰술 넣겠습니다. 올리고당 두 큰술 넣겠습니다. 여기서 팁한 가지 나가는데요. 생으로 무칠 때는 올리고당이 좋고요. 조리할 때는 물엿이 더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조물조물 묻혀봅니다. 골고루 섞어지게요. 고춧가루 4큰술 넣겠습니다.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고춧가루가 골고루 배게요. 생강청 한 티스푼 넣겠습니다. 마늘은 한두 큰술 되겠네요. 네. 찹쌀풀 끓여놓은 거 200ml 넣겠습니다. 색이 좀 허해서 고춧가루 한 큰술 더 넣었습니다. 멸치액젓 3큰술 넣겠습니다. 진간장은 4큰술 넣습니다.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벌써 맛있게 보이네요.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딱 맞고 맛있네요. 오늘도 무말랭이가 맛있게 완성입니다. 접시에 예쁘게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무말랭이는 일반 무보다 철분이 무려 48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밑반찬으로, 도시락 반찬으로 많이 활용하세요. 참깨도 한 큰술 넣겠습니다. 오늘도 영 이지쿡을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